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318만 명을 보유했던 이 채널은 논란이 불거진 후 4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이탈했으며 비판적인 댓글도 4만 개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피식대학 멤버인 김민수, 이용주, 정재형이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멤버들은 영양 지역을 여행하며 여러 차례 무례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과점에서 이건 서울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굳이 영양까지 와서 먹을 음식은 난이다 등의 발언을 했고, 백반집에서는 메뉴가 너무 특색이 없다, 이것만 매일 먹으면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특산품인 블루베리 젤리를 맛보며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지역 비하성 발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피식대학 측은 빠른 사과를 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식대학은 그동안 쌓아온 인기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은 국내 여행 콘텐츠를 자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빠니보틀은 국내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음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그의 평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스러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음식을 맛있다고만 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빠니보틀의 배려심과 신중함은 피식대학의 논란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빠니보틀은 시청자들과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반면, 피식대학은 무례한 발언과 늦은 대응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